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12월 10일 월요일 장중 스팟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코스피 현재 마이너스 1.15% 하락, 코스닥 마이너스 1.63% 하락 중입니다. 자, 전일 미국 금요일날 큰 폭 하락 이후에 야간 선물 시장에서도 마이너스 1%대 하락했고 거기 수준 정도로 지금 하락하고 있죠. 자, 개인이 풋옵션을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추이 잘 보자 그랬고요. 개인이 한 50억 정도 이상, 52억까지 사니까 지수 끌어당겼고요. 좀 밀고 나니까 다시 또 원위치에 가깝게 지금 다시 밀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크게 틀리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렇게 반등 시키면서 풋옵션 많이 죽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풋옵션 260이 장 초반에 1.3830이었는데 1.38도 찍었고 다시 밀려가지고 지금 0.98입니다. 하루에 거의 한 30% 좀 안되게 지금 벌써 시초가보다 밀렸어요. 풋옵션인데 시장이 빠지고 있는데도요. 자, 그렇게 될 수 있는게 이번주 목요일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반대로 가면 그냥 까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개인이 추가적으로 풋옵션 계속 더 늘리면 위로 좀 땡겼다가 결국은 그래도 제갈길 가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채팅방에서 제갈길이 어디겠느냐 이러니까 안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안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주식 가지고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본인들이 투자하시는 거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닥터케는 현금 100% 의견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 저점 부위를 깨는 듯 마는 듯 하면서 여전히 하락폭 쉽사리 줄이지 못하고 있고 여차하면 밑으로 더 밀릴 그런 모양으로 지금 지수 하락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2041 여기 권역이 여기 앞전 저점 부위니까 여기를 깨면 안 되거든요. 코스닥도 큰 음봉 이후에 밑으로 밀릴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아마 진이 혼자서 막기 힘들지 않을까. 진아, 네가 커버한다 했는데 커버했으면 나도 좋겠는데 혼자서 되겠냐.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찡그린다고 주식시장 올라가는 것 같으면 계속 찡그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려있다고 내지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큰 대세를 뒤집기는 힘들다 그렇게 판단 들고요. 자, 지금 미국 선물시장 추가 오늘 저녁에 밤에 또 추가 하락하겠다고 미리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마이너스 0.79% 하락 중이고요. 나스닥 마이너스 0.83% 하락 중입니다. 아까 하락폭 조금 줄이긴 했는데 마이너스 1% 가깝게 빠지는 걸 확인했었거든요. 이 모양도 닥터케이 그랬지 않습니까? 올라가기보다는 밑으로 내려가기가 더 용이해 보이는 모양이다. 그것도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왜? 6, 7일 동안 올라간 거 3, 4일 만에 그냥 박살내버렸거든요. 그러면 밑으로 하방 압력이 상당하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자, 중국도 좀처럼 반등 시도 못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84. 여기가 하락 추세 전환되는, 전환이라는 것은 표현이 좀 안 맞습니다. 하락 추세로 그냥 회귀하는 초입입니다. 밑으로 처지는 게 당연한 모습이에요. 어떠한 호재 때문에 올라가겠습니까?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만 밑으로 더 추가 하락하기가 더 용이해 보이는 모양이다. 니케이 마이너스 2.24 하락 중입니다. 오늘 맞죠? 맞습니다. 환율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박스권 중심보다 위로 지금 급등하고 있어요.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닥터케이가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유독 닥터케이 핵심 종목에 뽑아놓은 종목들은 뻘건 게 많이 보입니다. 그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업종 대표주들만 뽑아놨고 코스닥도 시총 상위 종목만 뽑아놨는데 여기
3분의 2 이상이 뻘겋습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만 제가 잘났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추세 좋은 종목들은 시장이 낙폭이 있어도 잘 안 빠진다고요. 우상향, 그 다음에 수급 좋은 거, 아니면 닥터케이가 접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관의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추세가 우상향 아닌 걸 접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SK텔레콤, 야, 양양이한테 괜히 두 주사라 해가지고 공부하라 했는데, 양양아, 두 주 어떻게 했냐? 끊었겠네. 아, 미안하다. 야, 또 한 만원 꼬랐겠네. 아, 근데 공부하라고 한 거다. 그지? 여기 사서 올라가면 팔아먹고 다시 내려오면 사고 팔고 해야 되는데, 깨졌으면 뭐 던졌겠지. 농담 아닙니다. 닥터케이는 양양 선수를 대표 선수급으로 키우기 위해서 지금 하드 트레이닝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현대건설도 우상향 중인데 저항권에서 밀리고 있고 기관의 외국인 수급이 다 괜찮아요. 오늘도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잘 가는 겁니다. 여기만 보면 시장 플러스권인 줄 알겠네요. 그죠? 셀트리온, 아, 쉽사리 넘어가지 못하는 모습. 그죠? 자, 나머지 일일이 뭐 봐야 되겠습니까? 고려아연, 야, 이 44만원이 위로 갈 것 같다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로 뛰어오고 있습니다.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SM, 여기 지지권이거든요. 살만한 자리인데 추천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현금 100% 갖고 계십시오. YG 엔터테인먼트도 21권의 지지권이고요. LG화학은 밑으로 쳐지니까 조금 별로입니다, 이제. 위에 올라타면 나중에 시장 돌아서고 생각할 겁니다. NC소프트 안 빠져요. 강원랜드, 오히려 가고 있습니다. KTNG, 플러스네요. 한국전력, 플러스입니다. 아모레퍼시픽 21, 안 깨면 문제없댔는데 올라가고 있어요. GS 리테일도 힘들게 나눠놓고 올라갑니다. LGU 플러스 통신주, 아, 주도주라 그랬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도 안 빠지네요. 젤기획, 와,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죠? 삼성 SDI는 밑으로 많이 쳐져 있습니다. 이거 관심권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귀향 보냅니다. 시장에 그대로 약한 모습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약한 애들은 진하게 안 지냅니다. 죄송합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 가볍게 체크하자면요. 셀트리온, 아, 위에, 아, 25만원부터 25만원권이 저항권인데, 아, 오늘 장 약세에 비하면 그래도 꿋꿋하게 버틴 편인데 강력하게 매수할 자리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일단 60일 돌파를 하네요. 이 모습 좋습니다. 계속 60일 위에 있는 8만원권 정도 잘 지지한다면 향후 주가 양호해 보인다. 일단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밑으로 강하게 깨지면 7만 6천원권을 깨게 되면, 아, 좋지 않다. 그러나 오늘 모습을 볼 때는 일단 양호합니다. 위로 올라갈 가능성 더 높아 보인다. 일단 오늘 모습만 보고는 그렇습니다. 밑으로 더 안 깨져야 됩니다. 여기 7만 9천원대 안 깨져야 그 조건은 성립하는 겁니다. 의외로 셀트리온 삼행제 강합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도 밑으로 처지고 있습니다만 3개 중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약세라 그랬어요. 잘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64,000원 권, 그리고 67,000원권이 강력한 저항권으로 작용할 거다. 20일 지키지 못하고 밑으로 세게 밀리면, 아, 하락 추세 전환 다시 된다. 별로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HLB 밑으로 처지네요. 여기 241권 81,000원 여기 지켜야 돼요. 신라젠 비교적 양호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죠? 아침에도 그렇게 나쁘다 기보다는 여기 잘 지켜내고 상단 박스, 여기 박스권 상단에 위치하면서 자꾸 위로 강하게 돌파 시도 넣으면 앞으로 괜찮을 거다 그랬는데 현재까지는 양호합니다. 밑으로 세게 안 쳐져야 됩니다. 7만 7천권 안 쳐지고 위에서 자꾸 잘 버티내면 향후 주가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 들고요. 바이오메드 20일 막 깨려고 하고 있습니다. 20일 밑으로 쳐지면 안 돼요. 한미약품, 야, 강하네요. 그죠? 48만원대, 여기 강한 저항대인데 쉽사리 안 밀리고 있습니다. 45만원권 정도는 지지권으로 보입니다. 여기 안에 단기적으로는 박스권처럼 보입니다. 유한양행, 여기가 깨지면 안 되는, 22만 3천 깨지면 안 되는데 강한 음봉으로 깼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 약세 예상되고요. 네이처셀 별로고요. 메디포스트도 20일 깨고 내려와서 별로입니다. 제넥신도 별로입니다. 20일 깼기 때문에. 메디톡스 여기 잘 지키면 된다 그랬습니다. 56만 5천권 잘 지키면 추후, 아, 반드시도 넣기가 용이한 모습이다. 코룡 티슈진 꼭대기에서 물리면, 하, 안 되는데 그죠? 물린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밑으로 처집니다.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 이것도 급등이 위해 단기 박스권인데
위로 강하게 가기보다는 처질 가능성 좀더 있어 보인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바이오주 체크해봤고요. 핵심 종목에 있는 주가들 어떤 모습인지 체크해봤습니다. 자, 시장이 안 좋습니다. 대전제 조건이 닥터 K가 주식 투자의 대전제 조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장 판단, 수급이 우선이라 그랬거든요. 주식 투자 5계명,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수익은 잘 챙기고, 손절은 미련 없이. 그리고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이다. 시장 판단을 해봤을 때 밑으로 처지기가 더 용이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올라가면 좋겠는데요. 많이 힘들어 보여요. 여기 가면 또 저항권이거든요. 여기 위에 2060까지 얼마나 잘, 저항 돌파하느냐. 각 관건이고, 풋옵션 쉽사리 안 던지죠? 37억 그대로 늘어나고 있는 편 아닙니까? 50억보다는,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중요하거든요. 50억보다는 좀 줄었습니다만, 50억보다는 줄었습니다만, 또 속대편 좀 쓸게요. 대가리 쳐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밑으로, 그죠? 처질 가능성도 더 있는데, 일단, 풋옵션 계속 늘어나는지 여부 잘좀 체크하시고요. 풋옵션 늘어난다면 위로 잠깐 반등 출 수는 있겠으나, 대세는 하락 추세에 완전 진입하는 개파락이 위해 도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험 관리하라. 현금 100% 의견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은 다시 저점 테스트하러 또 내려갑니다. 1.85% 하락. 코스피 마이너스 1.31. 하락폭 자꾸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중국 계속 잘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해외 선물. 오늘 미국장 어떻게 될 것인지 미리 알려주는 해외 선물. 다우 선물과 나스닥 선물, 낙폭 키우는지 여부 잘 체크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연일 힘든 장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닥터 K는 현금 100% 의견 드렸고, 그 의견 아직까지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이번 주, 여러 가지 이슈들 몇개 있는데요. 가장 큰 이슈로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목요일. 그리고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답방하러 서울로 올지 안 올지 그런 부분도 좀 이슈가 될수 있고요. 위험성, 위험 관리 차원에서 변동성 큰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 목요일까지는 현금 보유하시길 권유 드리겠고요. 그 이후 다시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그 이후 돼서야 시장이 안정세 보인다든지 하면 매수 들어가지 그 이전에 매수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피해야 됩니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송 안내 나가고 있고요. 구독 안 하신 분 지금 보고 계신다. 구독 좀 눌러주시고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닥터K 자신감 있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닥터K의 시황과 그다음에 종목 분석 전부 다 검증받기 위해서 실시간 방송들 녹방으로 다 올려져 있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닥터K 치면 다 나오죠. 자, 그런 분들이 뭐 찾아 들어오셨겠지만 우연히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구독 누르시고 반드시 확인함 해보시고 검증 받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지금 안 눌렀다 지금 좀 눌러주시고요. 실시간 채팅란 옆에 슈퍼챗으로 닥터K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후원해주시면 닥터K 힘이 나서 방송 더 열심히 할수 있겠죠. 광고 요새 2천원 정도 3천원밖에 수입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그죠? 광고 나오면 스킵하지 마시고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열중시원하고 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닥터K, 엑기스만, 올려놓은 주식 생초 탈출 팁 폴더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장 마치고 찾아뵙도록 하죠. 네, 니눈 딱! I'm 닥터K야! I'm 닥터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